연예인들이 한순간에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더 이상 TV에서 볼 수 없게 된 연예인 탑3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철호. 1990년 연극님의 침묵으로 데뷔한 배우 최철호는 여러 연극과 영화 조연을 거쳐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멸의 이순신과 천주태후에서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였고 2009년 KBS 남우조연상까지 받으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는데요. 그러나 2010년 드라마 동이 출연 도중 술자리에서 여자 후배를 폭행했다는 기사가 나돌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CCTV 영상이 공개되며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최철호는 사과했지만 이미지는 회복되지 못했고 이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최근에는 택배 일을 하고 있다는 근황을 전했습니다. 서인영. 서인영은 연예인 활동 중 여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의 없는 모습을 보이며 인성 논란이 일었던 것인데요. 2017년 JTBC 최고의 사랑 님과 함께 이에 크라운 제이와 함께 출연하며 다시 대중들의 호감을 얻기 시작했지만 두 달 만에 돌연 하차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차 이유는 개인적인 스케줄과 사정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SNS에 의미심장한 문구를 올리며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후 제작진 중 한 명이 서인영의 폭언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서인영은 사과문을 공개했지만 형식적인 사과문에 불과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이미 많은 이들이 등을 돌려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혼 소식까지 전했는데요.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고 남편에게 맞춰서 산다고 했던 발언은 연기였던 걸까요? 김진철. KBS 개그 콘서트에서 깜빡이 역할로 인기를 얻던 개그맨 김진철은 2005년 후배 개그맨 김지환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구속되었습니다. 김진철은 후배들에게 선배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늦게 얼차려를 시켰고 김지환은 각목으로 허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진철은 방송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그 후 개그 콘서트로 복귀를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방송가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더 인기를 얻어 TV에서 자주 볼 수 있었겠지만 결국 그의 커리어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